오늘도 아침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지로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그 외 지역도 찬 공기가 맴돌며 춥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옷차림 두텁게 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3도를 보이며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남부 산지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그 외 지역도 아침까지는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중후반에 들어서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방한용품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